드디어 와봅니다. 조심. 여기 지금 막 여기서 이거 막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야 이거. 이 XM 스튜디오 애들 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그냥 바닥에 있나요? 아, 나 콧물이 안 나와 이제. 네, 상추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야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이거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도 벼르고 벼렸던 그 컨텐츠를 바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바로 쿤스트할레에 제가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여기 가고 싶다고 여기 사장님한테, 저기 사장님한테, 뭐 마인뮤지엄 사장님한테, 피겔 사장님한테 막 한번 갈 수 없겠냐 그렇게 촬영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 공사 리뉴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리뉴얼이 좀 대충이라도 끝났고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줄 뭐 도스트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참견해 주실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디 보고 있어요? 여기 카메라 여기 있는데. 네, 왜 우리 스태프들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시골에서 소소하게 피규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바미가라고 합니다. 예, 여기 다방 주인 여기 서 있죠. 예, 예. 다방. 아, 죄송합니다. 네. 저희 둘이 합쳐도 여기 안 되잖아요. 저는 여기 앞에만 쓰면 컬렉터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 국내 뭐 최대 규모, 물론 뭐 피규어 뮤지엄 제주도 있고 피규어 뮤지엄 W도 있지만 그렇죠. 여기는 사실 이제 뭐 진짜 어마어마한 물량이 아마 놀라실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걸 이상훈 TV에서 여러분 공개합니다. 진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빠르시네. 네, 가볼까요? 네, 가시죠. 갈까요? 네. 벌써 가? 기대돼. 들어가시죠. 드디어 와봅니다. 조심해. 여기 지금 막 여기서 이거 막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야 이거. 우리가 입구부터 볼까요? 지금 보니까 2분의 1 스케일. 여기 뭐 프라임 원 거 사이드 숍 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네. 좀 레전더리 스케일로만 진짜 네. 깔아놓은 거거든요. 이쪽이 이거는 보통 다른 집에 가면은 거의 단독 전시로 저희 뮤지엄에. 네, 뮤지엄에. 네, 330만 원대 단독 전시돼 있는. 예. 네, 근데 여기 그냥 여러 가지 무리 중에 하나. 와. 그 뒷배경을 팝아트로 지금 장식해놨어요. 팝아트도 진짜 이거도 모기 시작하면 끝도 없던데. 네. 이쪽은 이제 네. 디오라마 때 건담 여기 계시는 분께서 예. 이걸 조금 다듬으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원래 있던 제품을 가지고 이따 뵐 분인데 우리 작가님 그쵸? 여기 다 해주셨고 ATST 워커인가 봐요. 엄청 크다. 요즘 이런 탈 것에 제가 6인치까지 하시려고요? 아니 못하죠. 근데 이 얘가 크니까 하고 싶다. 그만 좀 해. 와. 이 위에 보시면 와 버스트. 1대1 버스트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게 있지 않아요? 이거 누가 보겠어 이거? 우리나 봤지. 와 이거 사이드쇼 얘네들도 진짜 인기 많은 네. 애들이었는데 데스, 타노 데스까지 있네. 맞아요. 아, 얘는 진짜 갖고 싶다. 나 이거 갖고 싶었어. 미쳤다. 나 이것도 갖고 싶다. 안 갖고 싶은 게 대체 뭐예요? 와 건담 녹슨 거 표현 보소. 여기가 또 이제 우리 피규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눈이 뒤집혀. 여섯 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단독 버전 해갖고 7종을 해놓으셨네. 저기 합본이 아마 뒤쪽에 있을 거예요. 합본 또 따로 계시고. 예. 계신데, 이제 피규어한테도 존댓말 하잖아. 이거까지. 인피니티 스튜디오 아트나라고. 얼마 전에 나온 건데. 나머지는 퀸 스튜디오 행사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아니고, 우리 작가님 한번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작가님 계시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규로. 와. 네, 안녕하세요. JD 스튜디오 갤러리를 맡고 있는 김용규 작가라고 합니다. 야, 작가님 입구만 해도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애들 다 그냥 입구에다가 넣으셨네요. 들어올 때 아무래도 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박력 있게 보여지기 위해서 배워야 돼. 난 또 입구가 약간 잔잔말이 아니지만 약간 좀 작은 로봇 위주로 해놨는데 네. 큰 거 있으니까 또 멋있네요. 지금 공간이 세 군데 같은데 지금 여기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섹션이 몇 군데요, 총? 총 세 군데로 돼 있고요. 네. 이쪽이 1대6 액션 피규어. 액션 피규어. 이쪽이 약간 스태츄. 스태츄. 이쪽은 약간 반신상이랑 예술작품. 예술작품. 어느 그럼 쪽을 먼저? 어디부터 갈까요? 아무래도 액션 피규어 쪽부터 먼저. 그럼 이쪽부터 가시죠. 스태츄부터. 네. 여기 보면은 터미네이터 시리즈부터 뭐 배트맨, 마블 라인들, 그다음 스타워즈 라인들이 그냥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냥 이제 뭐 핫토이 제품들뿐만 아니라 커스텀 제품들도 꽤 보입니다. 아니 죄송한데 너무 비싼 애들이 막 앞뒤로 빽빽이 만원 버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한정된 공간에 그러니까 많이 모아놓다 보니까 저희 같으면 이제 이게 보통 한 섹션 정도 가거나 그죠? 마무장 하나 크게 가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셨고 아래쪽에 스태츄들 지금 이거 스타크래프트 예 맞아요. 네. 이거 캐리건 이쪽 앞에 거는 사이드쇼 지나가다가 툭 건드려갖고 예.
프레데터 넘어가면은 같이 그냥 신나는 거죠. 그럼. 아, 신나지, 신나. 작가님이 수리하시지 않을까요? 예. 아마 이 제품이 JND 초창기에 실험적으로 제작해봤던. 그러면은 완전 시험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찐 컬렉터들은 알죠. 막 그런 프로토타입 양산 전 거 그런 거에 막 환장하고 막 얼마씩 해갖고 막 모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나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있던데 보니까. 아, 그건 이제 여기서 하지 마. 창피해. 나 진짜 여기 내 거 여기서 말하지 마요. 이거 보이시나요? 와. 마블 좋아하시는 분. 네, 가모라, 어린 가모라도 네. 있어요. 커스텀 제품이네요. 이거는 레진으로 아직 이거는 미도색 제품인데 이렇게. 와,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나는 이것도 너무 좋아. 지금 전 세계적인 스타들 사인 다 돼 있는데요? 아, 직접 보니까 사인이 다 파란색 똑같은 거 아니야? 해외에서는 그런 사인을 받는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받아서 이베이에서 거래하는 그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가시고 나면 여기 이제 이상훈님. 어머! 그러면은 나도 여기 브래드 피트 옆에 놔야죠. 브래드 피트 옆에요? 너무 저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트루포 쪽에 있는 게 낫잖아요. 잠시만. 아니, 울트라맨 옆에 주세요. 울트라맨 옆에. 바우겔 옆에. 로다주 사인 진짜 귀한데 로다주도 있고. 와, 멋있다. 미쳤다. 입이 안 다물어지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작가님 진짜 여기는 좀 돈 받고 네. 오픈하셔야 돼요. 이 키덜트 산업을 위해서라도 이 지금 너무 이 보물들이 여기 꽝꽝 싸매져 있네. 돈 안 받고 오픈하셔도 돼요. 어? 그러면 다 여기 오고 꾸니버셜 스튜디오 안 올 것 같아요. 꾸니버셜 어떻게 되나요? 와야지. 왜 이렇게까지 들어오세요? 아 참. 이 스톱 겐트리도 보니까 이거 약간 그지 실버 센츄리온 나오기 네. 전에 맞아요, 커스텀 맞아요. 하신 것 같아. 봐봐 위에다가 붙여놨잖아 이거 다. 이거 자체를 액대에서 활동하시는 레골라스님인가? 아 만들어주 제작해 주신 거예요? 아 예. 아. 또 놀아요? 이거 후니버섯에서 어? 아 우리 제가 1:1 스케일 몇 개 없어가지고 밖에다가 딱 내놨었던 그 친구인데 여기는 또 교복도 입고 있네요. 하, 여기 지금 잠깐만 이 XM 스튜디오 애들 거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그냥 바닥에 있나요? 아 저희가 올리고도 하고 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100kg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여기서 또 실물로 보네요. 이미지 내려오 이거 너무 예쁘다. 포인트가 하나 있어. 우와! 앤트맨.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포인트. 우와 나 그 벌레인 줄 알았어. 이거 벌레인 줄 알고 누가 툭 쳐버리면 진짜 이거 난리 난다.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지금 여기 1년치 유튜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다 때려 넣었다고요? 난 이거 때려 넣었다는 표현밖에 들어갈 게 없어. 전 히어로들 뿐만 아니라 앞에 아티스트 것까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 그냥 제가 기억으로 정가 기준으로만 3천만 원어치예요. 와 여기는 또 빅뱅. 아 이게 저희 JD 스튜디오가 YG랑 라이센스를 받아서 판매를 했던. 근데 디오라마를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이거. 너무 예쁘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좋더라. 감사합니다. 퀄리티가 네. 너무 좋아요. 이거는 박용재 작가님이 만드신 그 샘플 프로토. 아 우리가 갖고 있는 양산이 아니고 양산이 아니라 프로토. 이거 프로토예요? 그 프로토 아까 말한 프로토. 그리고 이 디오라마는 제가 YG에서도 직접 와서 보셨고. 어머. 학기정이 쌩쌩쌩. 아, 나 콧물이 안 나와.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에요. 네. 어? 위에 보면은 마크 1부터 7까지는 말리부 맨션 위쪽에 네, 그거 네. 표현해줬고 이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왜 뚜껑 이렇게 열리면서 얘네들 아이언맨 3에서 뛰어나올 때 그 느낌을 여기다가 좀 두신 것 같고. 영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12분의 1이 아니에요. 디지트위즈가 아니에요. 6분의 1. 6분의 1 스킬. 여러분 제가 옆에 서볼게요. 네,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예. 네. 진짜 난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 상 잔챙이다. 상 잔챙이. 여기는 뭐 이 고퀄리티의 스태츄들 그냥 이거 그냥 놀데 없어 버리신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제가 갖고 와도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게르세르크 작가님이 네 별세하셨죠. 아, 별세하셔서 예. 저희가 갖고 있던 제품들을 아 일부러 좀 기념하는 저기에서 이렇게 좀 뭔가 모아놓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헌정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어, 여기 뭐 놓치고 할 뻔했는데 여기도 지금 스타워즈 뭐 핫토이 제품들 또 때려 넣으셨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한 2천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이제 순정에다가 신모도 많이 하셨어요. 리페인트도 네. 많이 하셨고. 지금 토스캔 나 아직 못 구했는데 너무 구하고 싶다. 얼마 전에 팔았는데. 아 나한테 팔아야지 그걸. 나 지금 어쩐지 문자가 많이 왔어. 아, 죄송합니다. 저희 또 사리사료. 저희가 와 여기 그냥 뭐 에이즈 오브 울트론 요 버전 이렇게 스태츄로 보면 예쁘다. 10분의 1. 아 10분의 1 아닌가? 6분의 1. 6분의 1이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있을 때는 그냥
아이언 스튜디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네. 모아놓으니까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모습도 연상이 되고 영화 장면이 영화 장면이 딱 그대로 굉장히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이거 아키라 끝판왕 분들 아닌가요? 콜드캐스트 아, 완성품 엄청 무거웠습니다. 아 무거워요? 역시 아, 여기 약간 스칼렛 요한슨 느낌 여기 또 다 두셨네. 여기 블랙 위도우가 페라리 보트 타네요. 부럽다. 비교하지만 위에도 뭐 많고 와 그러니까 블리자드 제품들 여기 딱 보는 순간 아 현성님 디오라마 커스텀 네. 여기 또 있네요. 현성님 시그니처가 이런 약간 나무판으로 여기다가 뭐 하시는 건데 이거 엔터베이 NBA 라인 뭐 하는 거고 조던은 다섯 명 여섯 명 다 있는 거 다 있네요. 커리 다 있고 코비 르브론 쿼터 스케일 너무 예쁘다. 레지던 테이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간츠도 있어. 레이카랑 오모 예. 저도 이제 이렇게 DP하는 입장에서 저는 레지던트 이브랑 간츠 절대로 같이 안 두거든요. 근데 딱 같이 두셨는데 뭐 또 괜찮네요 생각보다. 이번에 스케일 여기 DC 또 해놓고 이 밑에는 얘네는 모르겠습니다. 얘네는 워햄머라는 영국의 보드게임 아. 캐릭터들이거든요. 그것도 35년 정도 된 프랜차이즈니까 아. 얘네가 이렇게 중국에서 라이센스 받아 크게 만구처럼 이거 물고 있는 건가요? 뒤에 놓은 건데 장난감이니까 더워서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여기다 가시 전에 열고. 아, 요거 바꿔주시면 안 돼요? 너무 저스티스 리그 슈퍼맨. 네, 아, 예리하시다. 매일 주신다. 이거 눈치 못 챘거든요, 이거? 아우, 여기 또 뭐, 프레데터. 프레데터, 프레데터 에어리언. 여기는 뭐 제품들도 있고, 네. 제가 커스텀 작품. 행복하다. 약간 좀, 뭐라 하지?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나? 힐링이 확 되네. 오, 진짜 힐링되네. 와. 여기를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위에도 지금 못 보고 있어. 멋진 작품들인데, 맞춰볼게요. 동양권 싸우는 라인인가요 혹시? 그렇죠. 이소룡, 공박, 무사시. 어, 무사시도 있고. 추성우나 아키야마. 어, 섹시야마. 섹시야마. 아저씨 놀리지 마. 아저씨 무시하지 마구나. 뒤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와, 미쳤네. 요거는 스타크 인더스트리님도 같이 커스텀 하셨을 때 만들었던. 여기 에드 209의 신버전인가 봐요, 그죠? 실물 처음 봅니다, 저도. ED209 그거 말씀하시는데? 방금 내가 에드 209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말해서 못 찾았어. 아, 그랬어? 어, 너무 참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 나가 있어야 돼. 와... 하나하나 다 그냥 진짜 예술품들이에요. 이거 와... 이거는 15년 전쯤에 컬렉터 분이 건담에 뭐 만들어주고 있는 공장 같은 그런 디오라마를 원하셔서 와. 제가 한 2년 걸려서 만드신 거예요? 예.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따로 저희 명함 주시면 제가 네. 요거는 어떻게 저 연예인 DC 좀 받아가지고 네네. 연예인 DC가 되는 거예요? 밑에 이 와. 제가 요거 좀 작은 사이즈로 갖고 있거든요. 저도 너무 갖고 싶어서. 근데 이거는 좀 크네요. 로그원이라는 그 스타워즈 영화 있었잖아요. 명작. 마지막 다스베이더 나오는 모습이 그렇죠. 너무 솔직히 감동 깊어서. 맞아요. 이것도 제가 직접.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어요. 아, 진짜 멋있다. 와, 이거 마크로스. 저 이거 맨날 살까 말까 고민했던 그 제품이 여기 바닥에 예, 그냥 이렇게 돼요. 요것도 6분의 1 스케일이잖아요, 이 네. 코핏이. 그리고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화면이 나오죠. 계기판 화면이 지금. 화면 나오죠. 네. 저 여러분 오늘 3회차 가야 되겠는데 나 지금 여기 한 섹션도 이렇게 반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한 바퀴 돌았나? 반바퀴 돌았나? 이거 디오라마 미쳤다. 아, 이거는 AJ 커스터님 네, 맞죠? 네. 조커는 다 말았네요? 뱅크로버에게 조커까지 와 진짜 하나하나 여기 대부 어? 저기 고준님 저게 왜 여기 있어요? 저 끝에 저게 저게 왜 여기 있어요? 저건 제일 앞에 있어야 되거든요. 메인에 센터에 그리고, 둬야 되는 건데 네, 저 옆에 있는 작품도 고준님이 과거에 만들었 과거에 만드셨고 그래서 같이 놓으셨 밑에도 너무 귀여워 저 지금 이거 캡슐 그 코퍼레이션 그 예. 안에 그 비행선이잖아요. 이거는 그 박용준 작가라는 작가분이 동그란 거를 어디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셨대요. 어머. 그런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만드신 걸로 알고. 너무 멋있다. 내부는 내부는 안 했겠죠? 내부는 없습니다. 여기는 또 귀멸의 칼날을 또 쫙 해놓으셨고 다 있네. 우리 없는 주들 다 있고. 바이오하자드. 어 아바타도 있고. 가이버 이런 사이즈도 라이트 나오니까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상시전은 다 누가 하는 건가요? 상시전은 제가 직접 연결해서 하시고 이거 진짜 멋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아까 저 드래곤볼 캡슐 만드신 작가님이 SF 같은 걸 그리는 작가 걸 보고 네. 직접 다 제작을 하신 겁니다. 야 여기 또 DC들 쫙 있고요. 스태츄를 위주로 여기도 조커부터 시작해서 킹핀까지
가위바위보가 저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여기도 아예 한 섹션 있고 여기다가 넣다가 못 넣은 게 지금 밖에 나가 있나 봐요. 작가님 이 정도면은 동일 제품을 헷갈려서 더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여기 또 스타워즈 밀레니엄 팔콘의 콕핏을 이렇게 1:6 스케일로 뻥튀기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콕핏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진짜 멋있다. 실제로 핫토이 제품들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 또 젊은 한솔로랑 한솔로. 얘는 좀 비싸요. 와 최근에 나온 최근 프라이머 날리타도 있고. 아 이거 진짜 사고 싶었던 건데 갖고 싶었던 건데. 와 아우 여기도 뭐 블리셔의 제품들도 있고 엑스맨 라인 와 또 마블이 뭐 계속 있네요. 한 탄씩 지나갈 때마다 마블은 너무 많으니까 끝났다 싶으면 또 나와요. 와 이거 진짜 너무 뭔가 그로테스크하다. 뭔가 느낌이 그러니까 저거는 기존 제품인데 기존 제품이요? 예, 색이 너무 이렇게 무광으로 나와서 제가 저 얼굴이랑 팔 같은 부분만 다시 칠한 겁니다. 가실 때 이런 거 가져가지 마시고 작가님 가져가세요. 작가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취지 가치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위에 울트라맨들 와 이거 뭐 어떡할 거야. 맨 위에는 프라이먼 스튜디오 트랜스포머 라인. 저게 원래 단독장에 그렇죠. 들어가 있어야 되는 애들이 그냥 위에 저렇게 올라가 있는 게 또 너무 웃기네. 여기 또 DC 뭐 마블 DC는 지나가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네요. 네. 이게 어니킴 작가님의 아 어니님 거예요. 와 이걸 이렇게 그냥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진짜 네. 영광이네요. 영광이요. 와 아, 실물 자꾸 오니까 그래도 여기 이제 양산들은 하나씩 자꾸 갖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면 안 돼. 이제부터 보면 안 돼. 아 눈이 너무 높아지네. 이거 더 높아. 눈 더 높아져. 안 돼. 보면 안 돼. 이게 그 유명한 박용재 작가님의 여기 송중기가 있네요. 여기 네, 유시진 대위가 네 유시진 대위는 네, 커스텀으로 한 채만 전 세계 단 한 채 예 가져가고 내용 내용 미쳤어. 이것도 명작이고 지금 저도 그때 조용하셨잖아요. 네, 터미널인데 아니 지금 이 토밍크스 그 젊었을 때 그때 약간 네. 살 좀 찌워서 얼굴 그대로고 머리도 진짜 미쳤네요. 여기 반투명하니 흑비 작가님이 흑비님이세요? 아 잠깐 아 흑비님 저 반갑습니다. 저 티르비노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액션 피규어에서 흑비로 활동하고 있는 흑비라고 합니다. 얼굴 페인팅이나 네네. 식모 작업 많이 하시죠? 네네네 맞습니다. 지금 저것도 네, 용재님이랑 같이 식모 작업했던.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애들 중에 좀 식모는 대부분 흑비님이 하셨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몇 작품 좀 있나요? 많이 제가 커스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컬렉터님 거의 대부분의 이제 네. 식모 커스텀은 좀 하고 계시는 거.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보신 그 잠수함 디오라마랑. 그 만드신 아. 박용준 작가님이 만드신 오늘 회차의 하이라이트인가 봅니다 여러분. 와 미쳤다 지금. 여러분 배트케이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와 실제 크기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6분의 1 사이즈의 피규어들이 실제로 이 안에 다 들어가서도 공간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쳤다. 저기 크리스찬 베일이 근데 누워있고 여기는 이제 드라마 플래시가 있고 DC EU의 아쿠아맨이 있고 세계관이 살짝 세계관이 다 이게 멀티버스네. 최근에 이제 곧 개봉하는 그 플래시 멀티버스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리 올드먼 예, 증고든도 계시잖아요. 수학 버전 예, 미쳤어. 그러니까 보니까 멀티버스로 배트맨 그 수트들 그냥 어, 예. 베네플렉 거, 크리스찬 베일 거 다 그냥 모아서 해두신 것 같고 이거 진짜 저거 진짜 깨알 같다. 크립토나이트 창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 와, 잠깐만 저거는 제가 본 게 맞나요? 양자 영역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 거울 저 LED 저걸로 너무 멋있다. 저거는 디오라마는 어떻게? 아 저런 제품에 관심이 있으셔서 구입을 하셨는데 거울을 어떻게 보면 양자 영역에서 나오는 그 터널이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진짜 그렇게 세팅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감각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고 그 와중에 저기 옆에 지금 저 스론? 트론. 와. 저 트론은 보이지도 않아요. 저쪽 여기서 멀리서만 볼 수 있거든요. 되게 멋진 제품이거든요. 진짜 멋있는데 저거. 와. 여기 또, 또 이런 커스텀들. 아이언맨 관련된 커스텀들. 이거 아이언맨 같은. 네, 맞습니다. 아이언맨님이 부산에서 직접 갖고 올라오셔서. 아. 끝도 없습니다. 고질라들은 뭐, 다 뭔가 다 느낌이 좀. 예, 그러니까 고지라를 네. 하다 보니까 네. 티라노사우루스도 같은 공룡이니까 같이 이렇게 아니, 모아놓으신 다 이해합니다. 네. 얘는 뭡니까? 그 사기 어떻게? 귀여운 코믹 버전 고지라 사치인데 아, 요, 네, 2분의 1 스케일 이렇게 지금 다 모아놨는데 광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조명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광 나는 것보다
일부만 광나게해서 광나는 것처럼. 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저기. 뱅크로버. 네 뱅크로버 조커 디오라마. 이거도 그 AJ 커스텀 님이실 거예요. 네, 아니면 아 그래요? 공간적인 여유만 있으면 사실 이거도 그죠? 거의 제 원픽 중에 하나예요. 너무 예뻐요. 이 장면은 진짜 미쳤네요. 다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이렇게 훑은 점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제 3분의 1 봤습니다. 나머지 두 섹션도 다음 시간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 안 해요? 다시 해야 되나? 안 해도 미쳤다. 여기 한 칸 한 칸 볼 거면 오늘 더 밤새야 되겠는데? 문이 다 열려있네요. 열려있네요. 키를 다 꼽아놓고. 어? 감사합니다. 다 열리네요. 지금 블랙 위도우 내가 한 100채 본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아니 한 칸 한 칸 미쳤다.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 침대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자고 갈래 오늘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아니 또 있어요. 선생님 또 있어요? 또 있어요.